6.13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선거 부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순천시 한 공무원이 지난달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SNS에 올린 글입니다. 경쟁 상대인 현 시장을 뽑은 과거 선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선관위는 해당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.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한다는 구조하고요. 선거사실 위반죄, 사전 선거운동죄 뭐 여러 가지로 걸리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 혐의가 있어서 여론조사 조작도 적발됐습니다. 선관위는 여론조사에 여러 번 응답하기 위해 400여 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착신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등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휴대폰으로 착신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그 여론조사에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좀 결과를 왜곡되게 나오게 했다 이런 좀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수막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유령 컨테이너 선거 사무소도 등장했습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선거 사무소로 등록했지만 사무원은 없고 문까지 잠겨 있습니다. 선거 사무소 외벽에만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겁니다. 현재까지 전남에서 접수된 6.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는 67건. 선관위는 각 당의 후보자 결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